네, 5년째 지지부진했던 부가현 재개발 1구역 내 과선교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군은 과선교부터 순차적으로 녹지교까지 내년 11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부가현 1-1구역과 1-2구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던 과선교 건립공사가 첫삽을 떴습니다. 과선교는 도로폭이 20m, 길이는 52.5m에 달합니다. 과선교부터 아연터널 방면으로 복개하는 녹지교는 도로폭이 29.1m입니다. 이에 따라 과선교의 녹지교를 포함하면 도로폭이 49.1m에 달합니다. 과선교가 세워지면 현재 부가현 재개발 1-1구역에서 아현역으로 나오는 길이 단축되게 됩니다. 또한 부가현 1구역과 현재 추진 중인 2, 3구역을 순환하는 도로가 연결됩니다. 현재 공정상 과선교를 먼저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내년 11월까지 녹지교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현재 예측은 120억 원 외에도 별도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녹지교 건립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녹지교를 함께 하도록 저희가 이미 설계를 마쳤고요.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녹지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저희들이 해낼 사안이고요. 과선교는 지난 2015년 부가현 재개발 1-2구역 준공 당시 조합에서 건립 예정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이후 서대문구청에서 이관받아 추진됐지만 철도 시설공단과 부지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5년이 지나서야 첫삽을 떼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